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TLB와 NBT, 그리고 제노코와 AP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이 좀 밀릴 것 같은데 이러한 기업들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전일, 금일 새벽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인 모습으로 미국장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시장도 물론 이러한 그 영향을 받을 것을 전망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종목 중 TLB라는 업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LB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양 AI 반도체와 그 이어서 AI 반도체 향 메모리, 즉 CSL에 대한 글로벌 업체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부터 CSL의 양산이 시작되면서 동사의 주요 고객사인 그 삼성전자의 그 CSL 관련 양산도 양산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TLB가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외에도 다른 타업체를 통한 CXL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MBT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MBT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의 그 매출 확장의 원년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부터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그 네이버, 카카오, 구글 업체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광고 대행을 하는 업체인데요. B2B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광고 매체의 수익이 올해와 내년에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일부 그 독립기관을 통해서 레포트도 발간이 됐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의 해외 진출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관련된 광고 매출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관련된 광고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네이버의 글로벌 그 확장에 따른 동반하는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보유한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T 그리고 TLB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